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그에 대한 연준의 대응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왜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를 이렇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자체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미국의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등장했던 연준 의장은 폴 볼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폴 볼커가 가파르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아냈지만 1년 후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 침체로 빠지면서 다시 100BP에 이르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말았거든요. 미국 연준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물가를 잡아낸 인물 폴 볼커조차도 물가를 잡아내니까 경기가 침체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빠졌었는데요.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아낼 수 있는 역사상 첫 인물이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몇몇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역시 과거 볼커처럼 경기를 깎아먹지 않으면서 갉아먹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실망감이 시장 내에 지금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봐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어제 KDI,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수출,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워낙 좋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도 잘 안 되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그런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지금 버텨내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 수출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경우에 한국 수출도 같이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인 입장을 봐도 그렇고 한국 같은 수출 대표 국가들,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겠죠. 입장에서 봐도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뒤에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온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컸었거든요.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기간 동안 경기 침체, 경기 경착륙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나온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갑작스럽게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지표,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지수인데요. 46.8을 기록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는 숫자면 미국 많은 기업들, 제조업체들이 향후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50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꼬꾸라질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46.8은 50 기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무려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4만 9천 건이 나왔는데요. 과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게 24만 9천 건, 거의 25만 건에 육박하면서 나오니까 야 이거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거기에 활용점정,
방점을 찍었던 지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지표는 뭐였냐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한번 보시죠. 최근 1년간 미국 실업률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요. 2023년 7월부터요. 계속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안정세를 유지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7월 지표 보시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역시 근 한 2년 반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노동 신규 취업자 수도 나옵니다. 일자리를 새롭게 얻은 사람은 몇 명이냐. 지난 7월에 11만 4천 명이었는데요. 시장이 전망했던 17만 4천 명에 비해서 무려 6만 명이나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새롭게 얻는 사람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 미국 경제에 침체가 지금 오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업률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의 목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완전 고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데요.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업률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물가지표와 동시에. 두 번째, 왜 중요하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70%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맞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실업자, 그러니까 일자리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은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실업률이 늘어나면 미국 전체의 소비 경기가 악화되고 전체 실물 경기도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업률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미국 경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구나, 오는 것이구나 하는 우려감들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고용 지표 악화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바로 3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어떤 일종의 가설 때문입니다. 이 3의 법칙의 3은 클라우디아 3이라는 인물의 이름에 따온 그 가설인데요. 클라우디아 3은 과거에 지금 5월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과거에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실업률이 이렇게 중요한데 실업률과 미국 경기 침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지표들을 과거 지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다는 겁니다. 최근 석 달간의 실업률의 평균치가 12개월, 1년간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거에 비해서 0.5%포인트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7월 고용지표를 보면 그 둘 사이의 차이, 3개월 평균과 12개월 가장 저점 간의 차이가 0.53%포인트였거든요. 0.50%포인트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3의 법칙에 따르면요. 그런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3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분홍색 점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 3개월 평균이 12개월 저점을 0.5%포인트 초과하는 그 지점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실제 그 차이가 이 분홍색 선을 넘어가니까 여기 회색 선 있죠? 회색 그 영역이 있습니다. 회색 영역이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넘어서니까 바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 분홍선을 넘어서니 경기 침체가 이만큼 왔다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여기도 0.5%포인트를 넘어서니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무려 1950년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는 총 11번 나타났는데 그중에 무려 10번이 이 3의 법칙이 적용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지표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들 사이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월가를 쥐고 흔드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제이프 모건 회장도 본인이 유출을 해보니 경기 침체가 유력해질 시나리오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35에서 40%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최대 60%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월가의 대표적인 JP모건 회장도 향후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제의 대부로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뭐 이 분야의 가장 최고의 석학이죠. 이분도 미국 경제는 지금 당뇨병 전 단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날렸고요. 심지어 이 3의 법칙을 만들었던 클라우디아 3, 지금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인데요. 이분도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지만 앞으로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또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감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것인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다수의 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고용지표가 결정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았던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실업자가 수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왜 그럼 실업자 수가 늘어났느냐, 7월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는 그 응답자들인데 연도별로 지금 현재 고용 상태이지만 날씨 때문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이번 고용 지표에서는 여기가 지금 1,000명 단위니까요. 1,000만, 10만, 46만 1,000명이 무려 날씨 때문에 일을 못했다.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날씨는 뭐냐. 최근 이 7월 기간 중에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케인이 몰아쳤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여러 지역에서 한국처럼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 직종, 이런 농업 직종,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확 늘어났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고요. 또 하나 옆에 한번 보시면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실제 해고의 유형별로 봤을 때 기업이 어려워서 잠깐만 일을 쉬자라고 했던 임시 해고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저 끝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짙은 파란색이 임시 해고입니다. 잠깐 일자리를 잃은 건데요. 저기 전체 그 실업자 수 중에서 상당 부분, 한 60%가 임시 해고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 날씨나 임시해고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건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팬데믹 이후에 그 노동력의 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많은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팬데믹 지원을 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보조금들이 미국 개인들에게 통장으로 꽂히면서 굳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실업급여 받고 보조금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호의호식하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다 끊겼고요. 팬데믹도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그 개인들이 그동안 팬데믹 때 쌓아뒀던 많은 저축들이 소비를 통해서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아예 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야, 이제 일 좀 해볼까라고 구직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실업자로 통계에 잡혔다라는 거죠. 예, 그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거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만 9천 명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어제 나온, 간밤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무려 1만 7천 건이나 줄어들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아주 나쁜 건 아니네. 이런 이제 안도감이 조금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론에 힘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설령 실업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 경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고 불황으로 침체로 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가냐 안 가냐, 리세션으로 가냐 안 가냐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 생산,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GDP라든지 개인의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항목들도 미국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왔던 지표들은 제조업과 고용은 안 좋았지만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차트 보시면 일단 미국 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 그래프가 미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되는가, 본인 소득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이어보면 10%가 안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빚을 갚아 나가는 그 원리금 상환이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쓸 돈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 주담대 가계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은 전체 주담대, 모기지 대출에서 한 80% 이상이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실제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미국 가계는 설령 실업자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비를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겁니다. 간밤에 나왔던 연준의 그 가계 대출, 아니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 데이터를 봐도 미국 그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적게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여전히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미국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인가?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기 차트 한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미국 제조업체들의 재고 수준입니다. 재고 물량은 안 팔리고 본인들이 생산했지만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서 계속 쌓아두고 있는 물량이죠.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고 부담이 늘어나고 재고가 비용으로서 잡히고 또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재고 수준은 여기 끝에 차트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팬데믹 고점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나 고용을 줄여야 되는 부담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미국 가계나 기업들은 지금 현재 약간 고용 악화, 제조업 악화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애틀랜타 연은이 이제 발표하는 GDP 나우를 봐도 3분기 미국의 GDP도 2.9% 정도 될 거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FOMC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국 경제의 경착륙, 경기 침체죠. 가능성 아주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50BP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거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50BP 여전히 연준 말을 믿는다면 50BP 금리 인하는 9월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9월에 50BP 금리 인할 가능성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확률에 대해서 시장은 무려 70%대로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실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빠르게 이런 그 큰 폭의 자이언트 컷이라든지 빅 컷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미국 그 연준이 선제적으로 향후에 경기 침체 올 걸 우려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됐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파르게 50BP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기준금리는 25BP 정도 내리고요. 시장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25BP만 내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줄여나가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50BP 금리 인하의 효과는 누리면서 금리는 25BP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연준에서도 가장 비둘기파로 불리는 오스탄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도 지금 현재 나온 하나의 고용지표만 갖고 호들갑을 떨거나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지표를 바라보면서 완만한 계단식의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기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보다 항상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노란 영역으로 나타낸 게 미국 경기 침체액이고요. 여기 그 실선 검은색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여기서 이 고점에서 인하했죠. 실제 경기 침체는 이 시기부터 나타난 겁니다. 여기도 금리 인하는 먼저 했죠. 이 시기부터 경기 침체가 나타난 거죠. 여기도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나니까 경기 침체가 왔고요. 모든 상황들에 연준은 항상 경기 침체가 온 걸 눈으로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항상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라는 우려감, 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사이에서 시장은 계속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보였듯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경기 침체를 막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기업 실적이라든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AI 경기가 여전히 AI 투자나 AI 경기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이런 그동안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펀더멘탈을 계속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거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할 경우에 환율이 위로 확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이 조금 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 인하했을 때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지금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위로 확 치솟을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경제 내수는 굉장히 침체 국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자칫 내수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미국 경기 침체가 빠르게 왔을 때 한국 수출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보면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압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